너희들 앞선 명령을 받고 보호를 해주는데요. 야, 좋다. 나이스 플레이. 예. 그리고 민재의 나이스 홈. 앨리스의 네. 나이스 홈. 김종인 코치 머리 긁힐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예. 역공! 이거 역공! 앨리스를 이렇게 밀리는 구도면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맹! 아, 리신의 길 막아줘야죠. 그리고 이제 돈을 예전만큼 많이 안 주거든요. 전부 다 쌓인 거죠. 자, 폭딜! 여기까지! 추대! 살았죠. 우리 전면 앞서서 뒤로 차있네요. 일단은 차면 좋아요. 도망갈 때가! 예. 아이고. 네. 결국 죽었고요. 그러면서 바텀에서 사단이 일어났고. 네, 애니가 또 죽었습니다. 이거 둘러싸면 잡을 수 있겠죠? 보석기사의 아르기니가 나왔어요. 예. 보석기사가 워낙 단단해서. NS가 걸린 다음에. 오! 야. 오. 아, 이거 소환사 좀 이즈리 없어요. 많아도 3대3 싸움에 지는 거 같아요. 이거 미신 있어요. 지는데요. 지는데요. 아, 이거 이즈리가 맞았어요. 이즈리가 맞았어요. 이즈리가 시작입니다. 보물이 죽고요. 엘리스까지 달려드나요? 와, 방울 한강타 아침이 나왔어요. 아침이 나왔어요. 머리 나빠진다. 쿨강 방울 한강타 나왔어요. 좀 봐. 보석 맞나요? 음파 들어 나왔고. 아, 음파기 제주까지 왔어요. 몇 명 끌어갑니까? 근데 어그로가 네. 서로의 음파가 정확하게 이즈리어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가져가고. 이게 애니가 조금해서 그래요. 애니가 덩치가 작으니까 애니 뚫콩한 거거든요. 여기 근데 민재 네. 생성기 좋았습니다. 이게 죽기 직전에 해줘야 될 것들은 다 해주긴 했어요. 네. 지금은 무조건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밖에 없어요. 아, 근데 세게 오, 날려요. 타이밍 미사일까지 잘 들어가네요. 이것도 타이밍 잘 나왔는데 아직은 더 이게 오히려 막음을 했는데요. 지금 잡아야 됩니다. NHS다, 미안하다고 이거 뭐. 네. 아, 트리플킥. 이게 핵심이지. 아, 이거 진짜. 지금은 뭐 화력이 너무 세죠. 네. 제드, 루시안 화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습이, 루시아가 많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는 팀 쪽에서 나왔어요. 이 팀이 제대로 써주네요, 이런 거. 이러면서 미드 한번 밀라 그러다가 뒤에서 럼블공 맞고 난리 납니다, 이거. 네. 럼블라요. 꽂았고요. 들어갔습니다. 넥톤이 좀 버틸 수 있다면. 넥 너무 세요. 뱅이 그냥. 네. 예. 오, 그래도 이쪽도 예. 제드, 이거 잘못 걸면 안 되는데. 이거 제드가 템이 너무 좋아서 무조건 안 살려. 네, 일단 도망. 제드 몰락하면 안 돼.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제드 템이 너무 좋아요. 이런 데서 한타 잘못 열리면 하지만 제가 끌어 잘렸어요. 스케트를 병력 잘렸다. 분야의 보내시게 이거 한타 넘어볼까요? 영국이네요. 리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서 리신이 시간 세고 있어요. 타이밍 다 쬐고요. 이제부터 킬 타이밍 가요. 날카롭게 한번 파고 들었는데 네. 럼블이 기가 막히게 조냐로 이제 살아나서 엔딩 죽겠죠? 조항이 매서워요.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밖에 안 죽었습니다. 나는 조항이 반반 나를구나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근데 궁이 날라왔으니까 2주 궁도 조냐! 2주 궁도 피하고요. 전멸로 빠지면서 이퀄라이즈 미사일을 기가 막히게 깔아요. 리신은 계속 각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드가 뒤에서 오면서 싹 정리하는 거예요. 네. 3명은 죽을 줄 알았는데 2개는 최소화했습니다. 아침엔비 정말로 지금 엄청나게 깔끔한 플레이라고. 네. 자숨을 잡을 때도 최소를 다하겠죠. 자, 뒤를 돌면서 뒤로 가야죠. 근데 좀 약해요. 네, 생각보다 약해요.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해요. 근데 루시안은 너무 세요. 아, 너무 세요. 루시안, 그리고 제드! 아, 너무 센데요. 정말 정돈대난타의 강한 팀앤비가 저항도 하지 못하고 네. 게임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마는 아마 나름대로 불어나타나는 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